자, 안녕하세요. 18회 북동의 촬영을 시작합니다. 이미 뭐 강의는 종강했지만 어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변호사 시험하고 사시에서 나왔던 쟁점이니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례안 재임 가능성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판례 사례 연습에 있는 그런 문제니까 간단히 보십니다. 기관 임 사무인지는 사실은요, 설문 1과 2가 좀 통합되어 있는 문제죠. 어디에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기관의 임 사무인지를 앞에서 선택했다면 조례 한개 중에서 조례 제정 사무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는 장관의 사무니까 국가 사무고 그리고 시장에 위임됐기 때문에 기관의 임 사무로 가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썼네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기관의 임 사무의 일반적 수권 조항으로 재임이 가능한지 일반적 수권 조항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6조 1항, 그리고 6조 1항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이탁 규정, 원래 대통령령이죠. 사주에 따른 재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제자들 스타일이 지금 학설을 거의 안 쓰는 식으로 다들 지금 가는데, 학설 한두 줄만 써주세요. 두 줄만. 많이 쓰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한두줄 정도. 두줄 정도 쓸수 있잖아요. 너무 다, 도외시 하지는 말고, 자, 기관의 임 사무와 관련된 내용, 뭐 아주 잘 썼습니다. 별로 뭐 코멘트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썼네요. 조례 한개 일탈 여부인데, 조례 한 개,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일반론을 어느 정도 쓸 것인가는 배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배점이 크다면 일반론 대상 유보 우위 간단간단하게 먼저 쓰고 나서 3%에도 됩니다. 여기는 배점에 맞게 쓰면 되는데 조례 제정 대상 사무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2조 관련된 내용을 먼저 썼네요. 원칙적으로 블러블러 뭐잘 썼어요. 효력 여부인데 효력 관련해서는 무효취소 급여 기준 사실 이 쟁점이 중요하진 않죠. 여기가 중요한 거죠. 무효인 조례 근간 처분의 효력 판례만 써줬는데 저 같으면 이 부분은 그냥 생략을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학판에서 판례를 좀더 힘을 줘서 이렇게 쓰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꼭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종강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교수님들 중에는 학설 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래서 한두줄 정도는 그래도 뭐좀 예의껏 좀 써보라 이런 말입니다. 막 그게 막 아주 중요해서 많이 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완전히 생략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용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공력력에서 유효하다는 말은 꼭 써줘야 되겠죠. 하자스캔 전제 요건인데요. 사안의 경우 인정 범위 전제 요건. 전제 요건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영업 정지나 영업 폐쇄 취소 각각의 목적이 좀 다르다는 것들을 앞에서 언급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범위 관련된 내용을 썼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위법성 존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단 말이죠. 취소사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극히 중대한 하자로서 명백성 보충 요건설에 따라서 무효로 보는 견해도 있단 말이죠. 전합 소수의견입니다. 전합 소수의견에 대해서 따라서 만약에 당연 무효로 본다면 하자승계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는 이런 지금 세줄 정도 써준 거 아주 좋습니다. 즉, 전합 다수의견을 의할 때, 소수의견을 의할 때,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짚어준 게 상당히 좋은 답안지였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쟁점 해정리 이런데 번호 적어주는 건 좋아요. 소결에만 적지 말라는 거죠. 아까 강의 시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소결에서만 번호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사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채점하는 교수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준 거거든요. 따라서 뭐 요건을 쓴다 또는 학설을 쓴다 이럴 때는요 번호를 적극적으로 붙여주세요. 왜요? 그래야 채점하는 사람이 편해요. 안 적으면은 채점할 때 어려워요. 별로 안 좋아. 자, 다음. 판례 내용 뭐잘 썼습니다. 뭐 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제자들은 다들 잘하고 있어요.
재임에 관련해서 판례적으로 좀 많이 썼는데 학설 한두 줄만 좀 써주면 어떨까? 다들 이제 학설 거의 생략하고 쓰는데 이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어서 판례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물론 변호사 시험에서는 판례적으로 쓰긴 해요. 그래서 고득점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학설을 조금 정 안 되면 학설 및 판례. 그래서 정 안 되면 뭐 학설 한줄 반, 나머지 판례 두줄반 내지는 세 줄. 그 정도면 가장 좋아요. 좋습니다. 글씨도 상당히 좋고 한개 좋습니다. 문제 자체가 좀 약간 무난하기도 했는데 또잘 쓰기도 했네요. 지금 보니까 자 사내 경우 기간임 사무일 때 사실 기간임 사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보면 재임 가능성과 그리고 재임 방식에 관해서 살짝 논의해 준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위임 방식 위배 여부로 타고 넘어갔어요. 여기서 자 위임 방식 위법성이 있는지 이런 목차가 아주 좋네요. 이런 건 구체적인 목차 좋아요. 이런 구체적인 목차 적어주는 연습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뭐 지적할 게 거의 없네요. 처분해요. 자 그리고 하자승계도 이미 시험에 여러 번 냈던 주제여서 상당히 다들 잘 썼어요. 하자승계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자승계 전제요건에서 처분성이 문제되는 별도의 행정작용일 때는 몇 가지 논의를 좀더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위법성 정도가 설문 내용이 없을 때는 별도로 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 되겠어요. 권리구제 가능성, 만약에 무효 사유라면 그런 내용만 좀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답안지입니다. 권한 위임의 의의를 써줬는데, 의의 같은 걸 이렇게 써준 건 상당히 좋습니다. 소결은 사안 포섭 관련해서 쟁점 이름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좀 이렇게 긴건 상관없어요. 위임 가능성. 여긴 지금 재임이죠, 재. 정확히 써줘야 되겠습니다. 학설 판례.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학생의 판례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무난해요, 제가 볼 때. 자. 행정관과 법정주의, 행정사무의 간섭을 위해서 극렬히 타당하고 본다. 이렇게 이제 판례대로 가는 게 무난하죠. 위임방식 위반 여부 이걸 이렇게 써주면서 위임위탁 규정 4조의 재임의 근거가 뭔지 써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재임의 근거 뭐예요? 뭐 필요성이라든가 주민 편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요건은 위임 기간 장애 승인과 그리고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써주면 됩니다. 뭐 포섭은 우리 제자들 답안지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 법은 조례 효력 별도 목차가 나왔네요. 뭐 학설을 쓸 때는 이렇게 써주고. 물론 이런 법규명령도요. 법규명령 하자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한 그런 취지인데 뭐 그런 부분 간단하게 언급해 준건 좋습니다. 결국 무효인 조례 근간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제 판례 위주로 써줬는데 학설을 한두줄 정도 써주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제 판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좋습니다. 하자 승계. 하자가 승계되는지 제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의의 써줬고 의의를 빠뜨리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제 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걸 직접 찾아 들어가는 거 전제 요건 충족한다. 좋습니다. 학생의 판례 뭐이 정도 써주는 게 좋아요. 검토 및 소결 점점 쓰는 게 이제 나중에 빨라졌나 보네요. 포섭 아주 잘했습니다. 사실 18회 모의고사는 그렇게 좀 어려운 쟁점이 아니어서 다들 좀잘쓴것 같아요. 마지막 방점에서 만약에 전압 반대 의견에 따르면 사실 반대 의견은 결론이 좀 달라지는 건데 소수 견해라고 쓰는 게 여기는 정확하겠네요. 이제 결론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 이제 그 차이인데 자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항고소는 권리분쟁을 받을 수 없다. 질문 형태대로 잘 썼습니다. 지금 시험 봤던 조례에 의한 제이인 가능성은요, 타심에서 두번 물어본 거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조례 한계를 별도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지금 변시의 스타일이에요. 사실상 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점에 맞게 분량 조절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빼놓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시험은 재임으로 나올 거예요, 재임. 재임으로 나올 때 정보조리법 6조하고 위임위탁 규정 4조 있죠. 4조는 위임 방식에 관해서 정확하게 좀 써주는 게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3회 성질을 어디서 먼저 쓸 것인가인데 질문에 따라서는 로마자 2번에서 3회 성질부터 검토해 주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재임 관련해서는 그 내용과 그리고 위임 방식의 위반에 대해서 위법한 조례인데 그냥 위임 방식에 위반돼서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보통 예전에 이렇게만 썼어요. 그런데 변호사 시험에서 이 조례 한계에 대해서 좀쓸수 있도록 배점을 키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배점이 커져 버렸어요. 질문은 어떻게 나올지는 여러 갈래로 배점이 낮다면 곧바로 이렇게 타고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일반 규정에 의한 재임은 인정되는데 일반 규정, 즉 정보조리법 6조1항 또는 위임위탁 규정 4조에 따른 재임은 인정되는데 그 법령의 위임 방식은 준수해 줘야 된다. 근데 위반을 했다? 그럼 법령의 위임 방식에 위배된 위법한 조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에 따라서는 이 조례 제정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느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간이임 사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기간이임 사무인지를 앞서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 파트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